핫, 함소원 결국 처벌받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방송인 함소원이 시어머니의 근황을 공개했다. 함소원은 4일 인스타그램에 충격의 충격.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못 헤어나오고 있다. 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함소원의 시어머니 모습이 담겨 있다. 함소원은 자신이 판매 중인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살 빠진 모습을 충격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함소원 무슨 일 난 줄 알았네요. 함소원 시어머니 살 많이 빠졌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함소원은 지난 2017년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해 슬하의 일녀를 두고 있다. 최근 TV 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했지만 방송 조작 논란 등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 함소원, 내년에 47살. 이제야 철드나 새벽에 올린 장문의 고백. 방송인 함소원이 최근 느낀 심경을 털어놨다. 함소원은 8일 새벽 자신의 SNS에 삶의 조화, 삶의 균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며칠 전 제가 혜정이 혼내고 밤새 잠 못 잤다고 하지 않았냐? 며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며칠 내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사실 그 어떤 것에서도 욕심을 다 부리고 싶었다. 며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 이젠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보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친정엄마와 좋은 곳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많이 다닐 것 이라며 혜정이에겐 사랑 많이 주는 엄마로 모자르지만 더 공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내년에 47살인데 혜정이 기르면서 이제야 철드나 보다 라며 여러분 잘 자요 전 공부 좀 하다가 잘게요 라고 덧붙였다. 멘트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침대에 앉아 육아 관련 서적을 읽고 있는 함소원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함소원은 2017년 18살 연하의 남편 진화와 결혼해 딸 혜정 양을 두고 있다. 부부는 2018년부터 TV 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3월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의혹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3. 함소원, 18살 연하 하트 진화와 진한 키스 내 남편인데 왜 어색? 배우 함소원이 남편 진화와의 진한 키스를 나누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함소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국 영상 촬영했어요. 남편과 촬영하는 날. 내 남편인데 왜 이렇게 어색?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함소원이 박수를 치고 있는 남편 진화를 향해 과감하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18살 차의 연상연하 부부의 달달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눈길을 끈다. 함소원은 이와 함께 진화와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함소원은 18살 연하의 남편 진화와 나란히 있어도 4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끈한 피부와 동안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끈다. 한편 함소원은 2017년 18살 연하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했으며 슬하의 딸 혜정 양을 두고 있다. 함소원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을 통해 현실 결혼 생활을 공개하며 인기를 얻었으나 방송 조작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에서 하차했다.